네, 안녕하세요. 조절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회원문을 이어서 또 다른 기능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좀 골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문 하면은 이제 멤버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단에 있는 상위에 있는 것들을 잘라가지고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리미트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리미트2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상단에 두 개의 정보만 우리가 확인을 할때 리미트라는 것을 합니다. 이 리미트는 나중이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요 기능은요. 그래서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리미트2라고 또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상단에 두 개를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값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리미트 0에서 그 다음에 콜론 2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요. 요거는 이제 0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리미트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한다는 소리겠죠. 첫 번째에서 우리가 두 개를 가져와라 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거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 1, 2로 하면은 첫 번째 값이 아니겠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0이 여기고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부터 두 개를 가져온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두 개를 가져온다는 소리겠죠. 한번 그렇게 되는가 봅시다. 자, 그래서 0 하면은 3, 4, 예, 넘버 값 3, 4라고 해서 위에 두 개에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는 네, 이렇게 리미트를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라는 정보 검색하는 그런 제한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멤버에서 3이 있고요. 이것을 셀렉트해서 이제 카운터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트는요, 요 컬럼 정보에 들어가 있는 요 데이터 정보죠. 데이터가 몇 개나 이제 들어가 있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운터 함수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 카운트 함수는 이제 어느 때 사용하냐? 우리가 웹 서비스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져온다고 했을 때 잘못 가져온다면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천만 건, 2천만 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근데 웹 서비스에서 요거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쿼리문을 우리가 멤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천만 건이라면 천만 건을, 일천만 건을 여기 쿼리문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다 요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중간에 정보들을 가져오다가 부하가 발생해가지고 멈출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요 카운트라는 것으로 해서 대충 이게 내가 가져올 것들이 전체가 지금 현재 몇개 정도? 한 4개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 이 정도면 그냥 다 가져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올 수도 있겠죠. 만약 그게 아니고 천만 건이나 2천만 건 하면은 나중에 이제 리미트나 아니면 이제 탑이라는 것을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잘라 가지고 예, 골라서 여러분들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또 카운터라는 함수도 있고 썸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썸으로 할 것은 이제 숫자 형태만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넘버 값으로 했었나요? 한번 볼까요? DSC, 그 다음에 멤버. 정보들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스몰 인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수값으로 저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썸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썸이라고 하고 난 뒤에 썸 데이터 정보, 그다음에 포인트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모든 포인트에 썸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포인트 하면 2,300, 2,300 포인트가 되겠죠. 요 포인트를 모두 다 합한 값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사, 이게 회어 그 다음에 브랜치, 브랜치는 서울, SEOUL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서울에 있는 지점에 있는 포인트들 우리가 얼마나 이것들이 이제 매출을 발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이 썸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 포인트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아 그러면 영업사원들한테 내가 줄
그런 인센티브가 이제 얼마 정도 될까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원문에서 저희가 좀 하나 안 했던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요. 라이크라는 겁니다. 라이크. 요거를 제가 놓치고 왔어요. 그래서 라이크 문을 여러분들 좀 보게 될 건데, 자, 라이크 문은 어떤 거냐면요. 라이크 문은 저희가 어떤 포함된 거, 이게 문자열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뒤에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하고요. 이 브랜치라는 것 중에서 이제 서울이라고 명확하게 우리가 명을 이제까지 회원문을 했었어요. 회원문을 조건문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S라고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기 S는 이만큼 다 들어가 있죠. 세개 들어가 있네요. S 세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O라는 것은 하나, 둘, 세 개, 얘도 O도 세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뭔가 이름이, 그 사원이 이름이 이렇게 조씨긴 조씨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뒤에를 모르겠어. 예,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조씨라는 사용자만 좀 뽑아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검색을 할때 거기다가 이제 like 문이라는 것을 해서 어떤 특정한 문자열이 들어간 것을 내가 검색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김씨, 뭐 이씨, 뭐 이렇게 조씨,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죠. 뭐 이랬을 때도 여러분들이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여러분들이 서울 같은 게 S라는 뭐 이렇게 뒤에 있는 이 브랜치들이 S라는 문자열만 들어간 걸 내가 검색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도 여러분들 검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은 from, 그 다음에 이제 멤버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요. 회원문입니다. 회원문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네이밍을 했는데 그 네이밍이 like 문이라고. 뭐 대문자, 소문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like 문한 다음에 요것들을 I라고 들어가 있는 문자들을 나는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쌍으로 퍼센테이지를 두 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봅시다. I라고 이렇게 쌍으로 하면은 얘는 무조건 이 안에 I라는 문자들이 포함되면은 다 골라냅니다. I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두 개가. 근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K라고 합시다. K라고 요거를 사례로 들었으면 되는 건데 K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첫 문자가 K인 거를 내가 골라내라는 소리입니다. K. 그렇죠? K라고 골라내면은 아래서는 K라고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퍼센테이지가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뭐세개 정도. 그다음에 문자열 같은 경우에도 김이면 KI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라는 것이 어디 위치에 있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문자열들이 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모두 다를 겁니다. 그래서 like 문,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겁니다. 보통 이제 검색, 여러분들 게시판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아래쪽이나 위쪽에 이제 검색 기능이 있죠. 우편번호도 그렇죠? 이런 검색 기능 때 바로 이 like 문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들이 보안적으로 신경을 안 써주면은 이제 취약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IT 보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SQL 인젝션이라는 공격을 할그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이런 구문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셀렉트 문은 거의 여기까지 예, 마치면 될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그거는 꼭 굳이 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다가 필요하면은 예, 그때그때 채워 나가시면 되고요. 한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한다거나 지운다거나 이럴 때 이제 조건문들이 또 다르게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